할렐루야. 주님께 소리와 함께 계십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니 이 시간에 우리에게 좋은 일이 있을 줄 믿습니다. 신앙의 기본적인 것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은 이제 하나님께 복을 받을 그런 자격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삶에서 복을 받기 위해서는 신앙의 기본적인 원칙을 또 알고 지키며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는 신앙의 기본적인 것들, 비결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열매 맺는 가지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첫째,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나는 가지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나는 가지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지 생명력을 공급받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과 생명을 공급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포도나무들은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됩니다. 4절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은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이제는 생명력을 공급받지 못해서 말라 죽고 맙니다. 이제 죽은 나무는 쓸모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궁이에 던져버리고 만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가지된 우리가 열매를 맺으며 살기 위해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야 됩니다. 아, 가지가 스스로 잘났다고 우쭐대어서는 안 됩니다. 자기 스스로 선 줄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자기가 대단해서 사회에 큰 주의를 얻고 성공한 줄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모든 일에 예수님 안에서 살아야 됩니다. 생각도 예수님 안에서 생각하고 말도 예수님 안에서 하고 행동도 예수님 안에서 행동을 해야 됩니다. 바울 서신에 보면 바울 사도가 제일 많이 사용한 상투적인 문구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또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라는 표현입니다. 100번 이상 바울 사도가 그 표현을 사용을 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 그리스도 안에서 누렸습니다. 이전에는 인간의 일을 세우기 위해 아주 열심을 다했습니다. 열심히 놀아가면 하나님 앞에 합격 점수를 받을 수 있는 줄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합격 점수를 얻는 것이 인간의 열심과 노력에 달려있지 않고 인간의 행위에 달려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구원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그냥 하나님의 값없이 인정하고 받아주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 두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구원도 그리스도 안에, 능력도 그리스도 안에, 지혜도 성결과 거룩함도 그리스도 안에 두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떠나서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어찌하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발견되기 위해서 삶을 바쳤습니다. 율법을 보니 율법이 오히려 방해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아는데 율법이 방해가 되었기 때문에 율법 그것도 배설물처럼 버렸습니다. 구약의 약속은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인생의 말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고 병고침과 치료의 능력을 얻는 길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율법의 저주에서 놓여나서 아브라함의 복을 받고 예레미야가 약속해놓은 그 성령을 받는 길이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안에서 살기 위해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성찬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주님께 나왔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성찬 예배를 드립니다. 너희들은 모일 때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왜 이것을 기념하라고 하셨습니까? 왜 예수님이 몸과 피를 죽을 때까지 주님이 오실 때까지 기념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우리가 그것으로 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몸과 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며 산다는 것을 평생 기억하라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됩니다. 말을 해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부정적인 말을 하고 안 된다는 말을 하는 것 좋아하지 않으셨습니다. 간질병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가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제자들이 못하니까는 선생님이요 할 수만 있으면 내 아들을 좀 고쳐달라고 했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 아버지가 즉시로 예수님 앞에 얘기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몰라서 그랬으니 내 아들을 좀 고쳐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을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부정적인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안 된다는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항상 입술로서 긍정적인 말을 하고 하면 된다는 말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생각에서도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절망적인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환경을 가지고 원망불평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를 먹이고 입히고 살리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를 살리시는 분입니다. 광야에서는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광야의 그 환경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양식을 내셨습니다. 일을 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을 섬기면 안식일은 두 배 양식을 주셨습니다. 물이 없을 때 광야에서 따라다니면서 반석에 물을 내어 그들이 살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 비밀을 잘 알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어떤 환경에서도 살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빌립보서 4장입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지 못할 일이 없고 견디지 못할 것이 없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 사도는 좋은 환경을 찾아다니지 않았습니다. 어떤 환경에 놓였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려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기도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환경에서 살 길을 내어주셨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어떻게 사는 것을 말합니까? 우리가 매 순간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손을 잡고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을 말합니다. 에녹은 65세 무드셀러를 낳고 난 다음 300년 동안 하나님 손을 잡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를 죽지 않고 하나님의 하늘로 데려가셨습니다. 다윗은 매 순간 주님을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이런 다윗을 하나님은 보좌에 앉히시고 길이 역사에 남도록 만들어주셨습니다. 우리가 매 순간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길이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기도는 내가 내 힘으로 살지 못합니다. 그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밥을 먹을 때 우리는 식사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늘 하니까 습관적으로 합니까? 내가 기독교인이라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사람들 앞에서 밥 먹을 때 기도를 합니까? 여러분 습관적으로 기도하는 것 그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나를 다스리는 분이 예수님이심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밥 먹을 때도 예수님께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을 시작할 때도 기도하고 일을 마쳐도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저녁에 잘 때도 주님께 내 생명을 맡기고 잠자리에 듭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입니다. 우리는 여기 보니까 가지라고 했습니다. 가지는 스스로 생명력을 만들어내지를 못합니다. 가지는 뿌리로부터 생명력을 공급받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열매를 맺는 가지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 꼭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손을 잡고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그리스도를 높이고 자랑하며 사는 그런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런 모든 분들에게 그리스도의 생명이 가지된 여러분의 삶에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내가 더 많은 열매를 맺도록 가지치기를 하십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가지치기를 하신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열매를 많이 맺도록 가지치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가지를 치면 아픕니다. 잘라냅니다. 아프지 않겠습니까? 잎사귀를 자르고 어떤 거는 뭐 줄기를 잘라냅니다.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은 더 많은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마찬가지로 주님도 우리 인생에 가지치기를 합니다. 가지된 우리에게 가지치기를 합니다. 때로는 자르기를 하고 다듬기도 하십니다. 우리는 고통스럽습니다. 이 주님이 하시는 가지치기가 바로 시험과 훈련입니다. 고난과 연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치고 시험을 받지 않고 연단을 받지 않는 자들은 사생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으려고 하는데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그건 예수님을 잘 믿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잘 믿도록 해서 잘 믿어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고난과 시험의 훈련 과정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열매를 맺을 만한 가지를 가지치게 하시지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를 가지를 가지치게 하지 않습니다. 2절을 보십시오. 무릇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열매 맺지 않으면 제거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 내가 잘 믿고 진짜 하나님 잘 섬기고자 하는데 나에게 좋은 일이 생기지 않고 오히려 더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시험을 당하기도 합니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고 연단하시는 것입니다. 훈련과 연단을 받게 되면 내 신앙에 유익이 됩니다. 내가 더 많은 열매를 맺는 가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있는 자에게는 더하여 주고 없는 자에게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는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달란트의 비유를 통하여 주님은 이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인이 가면서 달란트를 맡겼습니다. 한 사람에게는 두 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다섯 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한 달란트를 맡겼습니다. 두 달란트와 다섯 달란트 받은 일은 나가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나중에 각각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를 남겼습니다. 한 달란트 받으냐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적게 주느냐? 불만이 가득 찼습니다. 일을 하냐고 땅속에 묻어두었습니다. 나중에 주인이 와서 샘을 하자고 하니까는 땅속에 묻었던 걸 파가지고 주인에게 들었습니다. 나는 주인은 엄한 사람이라,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알았습니다. 주인은 이것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뻥튀기 해가지고 늘릴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 앞에 내놓았습니다. 주인이 내가 그렇게 엄한 사람인 줄 알면은 이자라도 만들어가지고 나에게 내놓아야 되지 않았느냐?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덧붙여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입니다.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열 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빼앗긴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축복하는 축복의 법칙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열매 맺는 가지가 되기 위해서는 인내해야 됩니다. 아 힘들다고 뒤돌아서서는 안 됩니다. 시험 당할 때 괴롭다고 떠나면 안 됩니다. 시험이 오면 견뎌야 됩니다. 박해가 오면 참아야 됩니다. 시험과 고난, 박해와 연대는 우리가 훌륭한 기독교인이 되는 과정입니다. 저는 얼마 전에 TV를 보았습니다. 4,500송이에 이 포도송이를 맺는 포도나무였습니다. 여러분 포도나무 한 그루에 4,500송이가 맺히는 것을 봤습니다. 14년 된 포도나무였습니다. 일반적인 나무보다 100배나 많이 열매를 맺는 나무였습니다. 한 기자가 찾아가서 그 비결이 무엇인지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그 농장 주인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한 1m 떨어져서 물을 줘요. 또 시들거리면 더 멀리 물을 주고 이렇게 해서 이 나무가 가지고 있는 유전적 능력을 키웠습니다. 뿌리가 나와서 너희가 물을 먹어라. 내가 갖다 주지 않는다. 어려서부터 이렇게 교육을 시켰습니다. 마치 사람을 교육시키듯이 스파르타식 교육을 시켰습니다. 여러분 죽어가는 나무가 있으면 가까이 가서 물을 줘야 될 텐데 그래? 이 정신 상태가 걸렀구나. 그래서 멀리 가서 물을 주었습니다. 살기 위해서 길을 쓰고 물 있는 곳 물기가 조금이라도 있으니까 그쪽을 향하여 뻗어나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땅속에 있는 무기질을 더 훨씬 많이 섭취하게 되었습니다. 훨씬 아주 알이 튼튼하고 그리고 당도가 높은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의 때를 지날 때 우리는 인내해야 됩니다. 더 손을 내밀어 예수님을 붙들어야 됩니다. 예수님께 매달려야 됩니다.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생명력을 내가 흡수하기 위하여 죽을 힘을 다하여 주님께 매달려야 됩니다. 아 다가와서 물을 줄 때까지 기다려서 안 됩니다. 나 이게 죽고 있는데 죽어가는데 왜 주님 나를 돌보지 않습니까? 오세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찾아 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는 우리 신앙이 더 적극적이 되어야 됩니다. 공격적인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성경에 예수님을 찾아 구원을 받은 자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그냥 낙마하고 뒤돌아서 있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적극적인 신앙을 가진 자들이었습니다. 한나가 그랬습니다. 열두의 혈루증 앓던 여인이 그랬습니다. 여인은 세상에 자기를 버렸습니다. 도와줄 자가 아무도 없고 돈도 없었습니다. 절망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그 소문을 듣자 죽기 살기로 예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열매 맺는 기독교인이 되기 위하여서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찾아올 때까지 기다리면 안 됩니다. 얘가 예수님께 찾아 나가야 됩니다. 예수님 말씀을 하셨습니다. 천국은 침묵하는 자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하나하나 나에게 만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천국은 뚫고 들어가는 자가 얻을고 누릴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신앙의 역설적인 진리를 항상 잘 깨닫고 실천하며 살아야 됩니다. 아, 나는 가진 것이 없습니다. 드릴 것이 없습니다. 내가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내 먹을 것도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드리겠습니까? 그렇게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나는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더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왜?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분이 주님이 아닙니까? 먹을 것이 없는데 기다린다고 해서 내 문제가 해결됩니까?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더 주님을 찾아 나가야 됩니다. 아, 나는 내 공부하기도 바빠서 시간이 없습니다. 내 공부하는데도 머리가 모자랍니다. 머리가 모자라기 때문에 더 주님을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열매 맺는 가지가 되기 위하여 시험과 박해, 고난과 어려움이 올 때 그것을 믿음으로 이기고 승리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신앙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레마를 받아야 합니다. 또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레마를 받자. 7절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게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이 레마입니다. 성경에 그냥 쓰여져 있는 양피지에 쓰여 있는 그런 나하고 상관이 없는 말입니다. 그건 로고스라고 합니다. 그런데 나에게 이렇게 직접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레마라고 합니다. 그 말씀을 들으면 내 가슴이 움직입니다. 그 말씀을 들으면 내 생각이 달라집니다. 레마는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레마의 말씀을 받은 자들은 전부 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간질병 환자가 레마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레마의 말씀을 받자 그 자리에서 간질병이 나았습니다. 무등병자가 예수님의 레마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내가 네 믿음대로 되라. 즉시로 나병에서 고침을 받았습니다. 소경이 소리 질러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사람들이 다 내쫓는데 예수님은 그를 불렀습니다. 내가 너한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보기를 원합니다. 너희 믿음대로 되라. 예수님 말씀을 받았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받은 자들은 모두가 다 바로 그 순간에 그 자리에서 구원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을 받으면 그대로 여기 보니까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그대로 이루어지니까는 말씀대로 행하라고 하셨습니다. 베드로는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헛땅을 쳤습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다가오셨습니다. 배를 빌려서 말씀을 전하고는 무리들에게 말씀을 전하고는 베드로에게 배삭스를 주셨습니다. 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에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했습니다. 그 예수님이 말씀을 듣자 베드로의 가슴이 그냥 갑자기 뛰기 시작을 했습니다. 야, 이분이 말씀대로 하면 무슨 놀라운 일이 생길 것 같았습니다. 레마를 받았습니다. 레마를 받으면 내가 가만히 앉아있지를 못합니다. 움직이게 됩니다. 생각이 바뀌게 됩니다. 마음이 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렸습니다. 그랬더니 그물이 찢어질 듯이 많은 고기를 잡게 되었습니다. 한 번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나안 이 갈릴리 바다를 건넜습니다. 밤에 풍랑을 만나 배가 나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저기 한밤중에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오셨습니다. 제자들은 전부 외쳤습니다. 이제 우린 다 죽었다. 유령이 나타났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 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베드로가 즉시로 예수님 앞에 말씀을 구했습니다. 만약에 진짜 예수님이면은 나한테 말씀을 달라고 했습니다. 오라는 말씀을 달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레마였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말씀을 듣자 가슴이 움직였습니다. 무리를 자기 난간에 자기 발을 내딛었습니다. 그러자 무리를 끊는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레마를 주시는 것은 우리의 삶에 들어오시고 간섭을 하셔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레마의 말씀을 주실 때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저하지 마십시오.
그 말씀을 주는 대로 선포를 해야 되면 선포를 하고 행동을 옮겨야 되면 행동에 옮기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레마를 주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성경을 읽을 때 성령님이 그 말씀에 기름 붓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내 마음을 움직입니다. 내 삶을 바꾸고 내 운명을 바꾸는 말씀이 됩니다. 설교 말씀을 들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께서 듣는 말씀에 기름 부어주시면 그 말씀이 나에게 레마가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연설에 불과합니다. 공중에 떠다니는 소리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으면 그 말씀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됩니다. 나에게 하시는 말씀은 이제는 레마가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이 선포되는 예배, 이 예배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늘 성령으로 충만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 성령이 있어야지 예배가 하나님이 말씀이 선포되는 예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서 성경을 읽어야지 그 읽는 양피지에 쓰여 있는 말씀에 하나님의 생기가 임하여 나에게 말씀을 하시는 생명의 말씀이 됩니다. 사람과 대화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하는 말 같지만 그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으면 내가 하는 말이 상대방에게 레마가 됩니다. 제가 브라질에 있을 때 성경을 100번 읽었다가 하는 자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였습니다. 전도사님들이 그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 갔다가 그냥 다 뭐 욕을 얻어먹고 혼인하고 돌아오곤 했습니다. 제가 갔을 때 전도사님이 자기도 두 번이나 갔다가 호되게 혼인하고 돌아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같이 한번 가보자고 했습니다. 그분을 찾아갔습니다. 한 두 시간 동안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분이 하는 말을 다 들어주고 또 내가 아는 이런 방식의 신앙도 있다고 해서 제가 해석하는 방식, 성경을 이해하는 방법을 들려드렸습니다. 그리고는 주일날 한번 예배를 나오라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근데 주일날 예배에 나왔습니다. 저 깜짝 놀랐습니다. 다음날 찾아갔습니다. 다음날 찾아가가지고는 새벽 예배도 나오라고 했습니다. 새벽 예배 나오면은 하나님이 더 기뻐한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제가 한 달 동안 새벽 예배를 나와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한 달 동안 약속한 대로 새벽 예배를 나오는 것을 봤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난 다음 저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를 해서 호들갑을 떨었습니다. 목사님, 목사님,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났습니다. 자기 삶에 기적이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지금 사업이 어려워가지고 진짜 돈이 필요한데 벼랑 끝에 서 있는데 갑자기 은행에서 전화가 와서 계좌를 열어주고 그리고 돈을 5만 불, 10만 불 빌려주겠다는 그런 전화를 받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브라질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고 저에게 말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 자가 그분이 이전에 그렇게 완고하고 완강하게 거부하던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나온 것은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말을 들을 때 거기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분에게 말씀을 전할 때 성령께서 전하는 말씀에 기름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러자 그제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교회 나와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왜 그분에게 레마를 주셨습니까? 왜 말씀에 감동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그분에게 기적을 행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마음을 움직일 때 여러분 그것으로 아 오늘 뭐 설교 은혜를 받았다 절대로 그것으로 끝내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레마를 주시는 것은 나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내 인생에 나타나서 기적을 행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실 때는 그 말씀을 들은 대로 순종하고 또 들은 말씀을 믿는다고 믿음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열매 맺는 가지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들을 때 항상 성령 충만한 임재를 구해야 됩니다.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도 내가 전하는 말씀에 하나님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성령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성령과 함께 기도하고 성령과 함께 말씀을 보고 성령과 함께 손을 잡고 사는 인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 풍성히 열매 맺는 예수님께 붙어있는 좋은 가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